어제 박문호 씨가 코를 겁나게 골아서 잠을 살짝 설쳤습니다. 지금 김한슬 선수와 홍준영 선수가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선수들의 스케줄표가 있고요. 다 다른 나라들의 선수들도 있습니다. 오, 잘생겼다. 그리고 잘 잤어? 네. 아, 잠은 얼마 못 잤는데 숙제가지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코너 사인 해야겠습니다. 네, 알려드렸습니다. 좋아요. 뉴욕 씨는 이렇게 지정된 발목 보호대를 해야 돼가지고 그냥 발목 보호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예요. 이게 시간하고 온도. 로드 UFC 장비를 받는 곳입니다. 지금 옷을 받으러 왔는데 처음으로 제 상대를 만났습니다. 네, 이 친구라고 합니다. 좀 뻘쭘하네요. 글러브 사이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저희가 인턴이라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옷이라든지 가방의 사이즈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네요. 좀 서럽습니다. 얼른 정직원이 돼야지 이번 얘기고. 화이팅! 최승욱 선수가 포토슛을 하러 왔습니다. 최승욱 선수가 강한 파이터인 이유가 가장 큰 장점, 강점이 있다면? 저희 이제 첫 이제 싱가포르에서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운동을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운동할 체육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체육관 와가지고 운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밴디지도 하고 있고 여기 스트레칭도 하고 있고요. 밴디지. 딱 체육관에 들어오니 눈빛이 바뀐. 왠지 어디 보고 있나 어떻게 봐야지. 아하. 치료사로 온 황영감님. 바깥다. 직업 바깥다. 황 선생.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왜 뭐래? 모르겠어. 카메라맨 리치를 재고 있는 홍준영 선수입니다. 길어진다. 준영 아니야. 갑자기 올라가야지. 올라갔다 버려. 쇼핑하고 오셨나요? 아, 안녕. 네, 3일차 저녁 김한슬 선수가 소고기. 이거 뭐지? 그냥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간이 안심.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지금 나는 이거보다 저거 먹고 있다. 이것은 저의 밥인 밥이랑 라면입니다. 감량하는 저의 옆에서 맛있게 라면을 먹방 중이신 저승문호. 한 숟가락 하실래 얘? 진짜 한 입.